바다에서 따라주고 뭐 자기 집에서 뭐 먹고 좋나 뭐 그런 걸 들어요. 잘할 것 같아요. 그죠? 안 잡다고? 미역 좀 불려놓고 아 바닥바닥 처음부터 자르지 말고 미역부터 끓여놔야 될 것 같아요. 하나를 그대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쁘게 얌전하게 되어주대. 부드럽네 보기보다. 들기름이에요. 안 볶고 이리 놔놨다가 조금 이따 해도 돼. 볶으면 조금 퍼져. 그래도 기름이 안 뜨더라고. 이렇게 조금 끓이다가 하나씩 꽉꽉 씹어 먹고 말아야지 뭐. 이렇게 넣을 때 간장을 약간 간간하게 넣어놓으세요. 그래야 밀게 간이 쫙 빼. 이제 물을 부을게요. 미역 끓일 때 처음에 물을 약간 넉넉히 부어야 돼. 버섯가루. 들깨가루 정말 깨끗하고 좋죠. 커피가 이렇게 된 게 잘 없어요. 옛날에 우리 할매가 그러는데 들깨가루를 넣고 뚜껑을 넣어서 뜨면 안 된대요. 끓이면 부드럽 넘을 가능성이 많대. 조금씩 넣을게요. 이 정도만. 이목은 전라도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묵가루를 만들어줘서 우리가 집에서 끓였어. 근데 한번 먹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. 땅기가 너무 좋아요. 사이즈도 그렇고 여기 그릇이 매끈해가 이렇게 딱 보면 딱 떨어지겠노. 이렇게 손으로 잡고 모으면서 이거 딱 들면 이렇게 떨어져요. 올리브유 나무 기름에 해도 되는데 오늘 참기름 조금 쓸게요. 이거 굽는 거예요. 여기 쫄깃쫄깃해져요. 김 가루에 가루김에 참기름, 진간장, 소금만 넣을 거예요.